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곡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우쿨렐레를 배우시는 분들도 좀 도전해 볼수 있도록 한 곡을 선정해 봤는데요.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라는 곡입니다. 좀 간단한 버전으로 바꿔봤는데요. 같이 연주해 보시죠. 자, 그러면 이 노래에 나오는 코드들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한번 알아볼게요. 8개의 코드가 나와요. 8개의 코드. 처음부터, 자, C, 그리고 G, A마이너, E마이너7, F, 다시 C, D마이너, 마지막으로 G7입니다. 자, 이 8가지 코드가 반복적으로 한 패턴을 이루면서 반복되는 노래예요. 자, 다시 한번 연결지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C, G, A마이너, E마이너7, F, C, D마이너, G7, 다시 처음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한 패턴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노래인데요. 효과적인, 자연스러운 어떤 연주를 위해서, 코드 체인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체인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손가락의 움직임, 다시 말해서 손가락을 가장 작게 움직이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의 설명을 위해서 손가락 번호를 일단 한번 매겨볼게요.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 4번 손가락.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으로 C부터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C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음 3번 손가락이 한칸 올라가고 1, 2번 손가락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G를 쳐주고요. 1번 손가락 하나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떼고 A마이너. 그리고 2, 3번 손가락으로 E마이너7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앞에 남아있는 1번 손가락으로 1번 플랫에서 2번 줄을 잡고 3번 손가락이 한칸 올라가면서 F를 연주해주고요. 자, 이번이 C인데요. 아까 전에는 C를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C를 운지했지만 이번에는 그 다음에 나올 이 D마이너를 위해서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C를 운지하고 준비되어 있는 이세 손가락으로 D마이너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이 이렇게 잡는 G7인데요. 이런 경우에 D마이너랑 G7이랑 1번 손가락은 똑같은 곳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1번 손가락을 안 떼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D마이너를 잡고 이 손가락이 2, 3번 손가락만 떼서 마지막으로 G7을 연주해주고 다시 C로 돌아가고 G를 치고 한개 올라가서 A마이너 2, 3번 손가락으로 E마이너7 F 그리고 D마이너를 위해서 새끼손가락으로 C 준비되어 있던 새 손가락으로 D마이너를 잡고 1번 손가락 떼지 말고 G7. 자, 어려우신 분들은요 앞으로 계속 돌아가셔가지고 차근차근히 이 경제적인 손가락의 움직임을 배워보세요.